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막 40이 된 싱글입니다.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을 파토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20대에 열렬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는 딱히 결혼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너무 좋아해서 10년을 사귀고도 결혼하기가 어려운데 웬만한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가게 될지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친구들은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했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때 너무 지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친구 한 명이 엄청 푸시를 해서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일단 자기만 믿고 나가보라고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도 저 생각해줘서 그러는 게 고마워 나가기로 했죠. 남자는 이제 막 전문의를 딴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원래는 다른 전공을 하고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늦게 의사가 된 거라고 하더군요. 내심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생각만 하는 일을 용감하게 실천한 거니까요. 성형외과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했고 인상도 밝고 좋더라고요. 솔직히 호감형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 남자는 그걸 참 좋아했어요. 자기도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음악 취향도 잘 맞았고 취미나 음식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같았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영화 얘기에 드라마 이야기,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낮에 만난 저희는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어요. 저는 그저 말이 좀 통한다고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다음날부터 남자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정식으로 사귀어 보자는 거였어요. 저도 싫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망설여졌어요. 제 나이면 일단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될 테니까요. 저는 사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자는 일단 다른 건 정하지 말고 서로 잘 통하니 만나는 시간에 충실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결국은 그러자고 했어요. 저희는 만날수록 참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지방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밥을 먹고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의 방 인테리어를 조언해줄 만큼 친해졌어요. 이 정도쯤 되자 소개해준 친구는 그냥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결혼을 하든지 결혼 약속을 하라고 엄청 적극적으로 밀더라고요. 우린 서로 결혼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기로 했어.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것도 만족스럽고 라고 하자 너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좀만 들어봐. 주변에 친구들은 다 가정 있는데 너만 혼자면 그것도 되게 쓸쓸하고 외로워. 우울증이 괜히 생기는 줄 아니? 혼자서 사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라더군요.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자유로운 직업에 예술 전공자라고 좀 내버려 두신 건 있지만 이제나 저제나 제가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지만 프로듀싱 공부를 따로 해서 여러 대중가요 작업에도 참여했죠. 가끔 입시생들을 봐주기도 했고요. 벌이도 나쁘지 않고 재미도 있었어요. 남자도 은근 제 직업을 주변에 자랑하듯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남자 병원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편하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사실 제가 자기한테 맞춰주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좋았는지 남자는 언젠가부터 결혼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친구나 부모님 때문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결혼에 발벗고 나서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점점 집착하면서 어쩌다 전화를 못 받으면 수십 번 하는 거였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작업했어? 내일 한다며. 거기 있는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하질 않나?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심드렁하지. 라며 사람 숨통을 조여왔어요. 예약하는 시간이 바뀌었어. 자기도 환자 예약 시간 바뀔 때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랑 있으면 뭐. 내가 자기 간호사들 일일이 확인 안 하잖아. 라고 짜증을 냈더니 얼른.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미안해. 화난 거 아니지? 화 풀어. 라고 비굴할 정도로 사과하는 게 반복되곤 했죠. 저는 이런 지겨운 관계로 남게 될 바에야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낌새를 알아챈 건지 어느 순간부터 집착적으로 전화를 안 하더군요. 또 사람이 굉장히 순순해졌더라고요. 뭐든 저한테 잘 맞춰주려고 했고 다신 일하는 거 가지고 말 안 했고요. 계속 그런 상태가 잘 유지되니 저도 이 남자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말대로 나중에 혼자 외로워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식사 약속에 핑크 장미 백송이와 반지를 가져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정혜야, 난 진짜 다시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물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닌 거 알아. 네가 결혼에 큰 뜻이 없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네가 그런 생각했던 거 엄청 후회될 만큼 내가 매일 재미있는 결혼생활 만들 자신이 있어. 너도 나 알잖아. 한번 마음먹으면 뭐든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데 굳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거든. 항상 같은 공간에서 서로 보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난 요새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아. 너도 솔직히 우리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런데 계속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줘. 너무도 솔직한 그의 고백에 조금 감동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그렇게 솔직하고 절절하게 청혼하는 사람에게 대뜸 아니라고 못했고 어영부영 그러다가 정말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했네요. 저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날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거 내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 맞나?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우면 정말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얼떨결에 결혼을 선언하고 나니 여전히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거든요. 친구는 잘 생각했다고 적극 찬성했지만 어차피 남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했어요. 마음은 무겁지만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희는 만나면서 서로의 집안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남자 부모님이나 집에 대해 몰랐고 남자도 저희 집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저야 결혼이 전제가 아니니 그 사람 집이나 부모님이 궁금하지 않았고 남자는 제가 말하지 않으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 집을 가는 내내 꽤 긴장이 되고 겁도 났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한테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준비했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사람과 집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엄마, 아버지, 우리 왔어요 라고 하자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셨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쓱 보시더니 제가 가져온 선물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버님은 거실 바닥에 앉으셔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저희한테는 눈길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한 반, 화난 반 얼굴로 남친을 쳐다봤고 남친은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리더군요. 저희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라며 남친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지금 좀 중요한 데 하고 있어서 그랬어 라고 하시고 마지못해 저희 쪽으로 돌아앉으셨어요. 아버님은 제가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담배를 꺼내 피우시는데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했어요. 남친이 아버님한테 계속 눈치를 줬지만 아버님은 본 척도 안 하고 계속 담배를 피시더군요. 그냥 일어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들고 나오시면서 이 접시 세트 저번에 우리 청운이 환자가 고맙다고 보내온 거야.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얘네 병원이 환자한테 선물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아서 이걸 보냈더라니까? 라며 자랑을 하듯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의사들 사적으로 선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남친을 쳐다보니 남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그런 게 왔으면 돌려보내야지 그냥 받으면 어떡해? 우리 병원 만드신 원장님 원래 대학 교수로 있다 나오셔서 이런 거 예민하다고. 뭐 어때? 한번 그런 건데 엄마가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잘 몰라서 받았다 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부모님이 무슨 봉사 같은 걸 하신다면서 그런 거 돈도 별로 안 되고 괜히 시간만 뺏기고 힘만 드는데 딸이 옆에서 못하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니? 하긴 너도 맨날 출근하는 일도 아니고 무슨 음악 같은 거 녹음한다며? 보아하니 정규직도 아닌 것 같은데 월급은 제대로 받는 일이야?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사무직 같은 걸 찾아보면 어때? 남친은 제가 무심코 지나가며 말했던 부모님 밥차 봉사 얘기랑 제 직업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완전 허둥대면서 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정해도 돈 잘 벌어 잘 나간다고 라며 어떻게든 어머님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항상 잘 되라는 법 있어? 지금이야 그런 일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이 더 들어서는 어쩔 건데 미리 다 생각을 해놔야지. 잘못하면 너만 죽어라 이래서 돈 벌어야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남친 집을 나오자마자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펄쩍 뛰면서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엄마도 아버지도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젊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이해해야지. 안 그래? 내가 다시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원래 좀 무뚝뚝하셔도 사귀고 보면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도 없어. 라며 설득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남친이 안쓰럽기도 했고 그 정도로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주는구나 싶어서 Free!
뷔페 갔잖아. 전에 사귀었던 여자처럼 단물만 쏙 빼먹고 헤어질 줄 알았더니 웬일이지? 신부가 음악 프로듀서라며 연예인들 단골 만들려고 완전 철싹 달라붙은 것 같더라고. 라며 자기들끼리 수군대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악착같이 결혼하자고 한 건가. 저를 진짜 좋아한 게 아니라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랬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와서 어머님을 만나러 갔죠. 어머님은 다짜고짜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이게 우리가 결혼 비용을 댈 수 있는 전부야. 우리가 아들 이사 만들려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신부 쪽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우리한테 실례야. 그리고 넌 우리 정훈이랑 결혼해서 평생 의사 사모님 들으면서 살 거고 한마디로 상류층에 들어와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텐데 무리를 해서라도 해올 건 해와야 되지 않겠어?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의사는 의사끼리 결혼 많이 하는 거 알지? 네가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 정훈이 만난 거지. 진짜 이런 경우 없다. 그러니까 강남에 전셋집 아니면 성동구쯤에 집 하나는 마련해 와야지. 라며 대놓고 요구를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가신 후에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단돈 50만원이 들어있었고 예단으로 준비해야 할 목록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그 봉투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서 엄마, 고모부 그날 시간 되시는지 물어봐줘. 아니, 무조건 꼭 상견례장에 나오라고 해. 내가 진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남친 전화가 와서 아까 계속 전화했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별일 없었어.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했지. 참, 이번 주 일요일에 상견례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 그날 갑자기 수술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지? 우리도 일요일은 쉬어야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술 안 해. 엄마 아버지랑 늦지 않게 갈게. 걱정하지 마.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와 부모님은 이미 마음으로 끝을 보자고 결정하고 상견례 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와 부모님이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 있었죠. 약속 시간이 30분쯤 지나자 남친이 자기 아버지와 들어오더군요. 그 뒤에 남친 어머니가 천천히 따라오셨고요. 어머님은 진한 화장에 화려한 복장을 하셨더라고요. 그에 비해 검소하게 차려입은 부모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남친 부모님은 거만한 표정으로 뻣뻣하게 인사를 받고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남친 어머니는 우리 정훈이가 머리 하나는 키막히게 좋거든요. 회사도 대기업에 한 번에 들어갔는데 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죠. 제 아들이지만 정말 사회 잘 보시는 겁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라고 하자 엄마가 우리 정혜도 어디 가서 빠지는 애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장학금 받았고 돈 잘 벌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러자 남친 부모님이 서로를 보며 우리를 비웃더군요. 예. 무슨 연예인들 노래 녹음해준다던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 일을 해도 이렇게 의사하고 대등해졌어요. 라는 남친 어머니 말에 아빠가 그렇죠. 요즘은 의사도 의사 나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 좋은 의사들도 많은데 또 그 반대로 개원해서 환자들 모으려고 마케팅에 정신없는 의사들도 있고요. 안 그런가 자네? 자네 병원도 의사들 셋이 같이 낸 병원이라던데 거기서 페이 닥터면 할 일이 많을 텐데 말이야. 라고 하자 남친은 얼굴이 벌개져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장훈이네 병원에도 환자 많아요. 장훈이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나와서 만든 병원이라서 수준이 다르다고요. 따님이야말로 연예인이 잘 나가다가 망하면 백수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그런 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들은 연예인들 얼굴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손님 중에 연예인이 몇 명인 줄이나 아세요? 라고 했고 남친 아버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처음부터 마음이 영 안 내키더니 그만 일어나자. 라며 우리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들도 있으니까 확인차 물어본 것 뿐입니다. 이렇게 펄쩍 뛰시는 거 보니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아빠가 말하니 남친 어머님은 눈이 뒤집어져서 찔리긴 뭐가 찔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아들 병원 흠잡으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요즘 의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의사 사위 목매다는 집들 아주 많아요.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우리 아들이면 아주 특급 신랑감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 사주고 결혼비용 다 댈 거 아니면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만 원도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올 때 아주 이것저것 잔뜩 사왔길래 성의 표시한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거? 해올 형편 아니면 못하는 걸로 합시다. 저희도 수준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친 어머니 아버지가 연달아 말하자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서류 하나를 보여주며 이게 우리 부부가 죽으면 정희한테 물려주려고 한 강남 집무서입니다. 20평이 좀 안 되는 작은 거긴 해도 앞으로 재건축할 장소라서 투자 가치도 충분하고 값이 떨어질 일은 없는데 저도 그렇게 제딸 무시하는 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친 부모님 안색이 변했어요. 남친은 당황해서 자기 부모님한테 막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한테 이번에 컴백하는 가수를 갔나 봐. 내가 소개한다니까 나 믿고 간다고 하던데 대충 봐준 거 아니지? 왜 모르는 척해? 내가 저번에 가수들 갈 거라고 말했잖아. 라고 하니 남친 부모님은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때 국무부가 막 식당에 들어오셔서 내가 늦은 거 아니지? 시간 맞춰 온다는 게 5분 정도 늦었네. 국무부 괜찮아요. 이제 막 본격적인 얘기했거든요. 라고 하자 남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수님이 여기 어떻게 고모부가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라길래 저는 우리가 만나는데 고모부가 뭘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해? 두 사람 마음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자기도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내가 소개해서 간 연예인들도 자기 잘나서 가는 건 줄 아는 거 보니까 고모부는 자네 병원 세운 김 원장이 나랑 아직도 연락 자주 하는 거 알고 있나? 아무튼 내 금쪽 같은 조카한테 자네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았네 라고 했고 그제야 남친 어머니는 저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죠.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라길래 저는 정 다 떨어졌어요. 저한테 그동안 하신 거나 혼수 비용이라고 50만 원 보낸 거 너무 기도 안 차서 이런 자리 마련한 거라고요. 연예인 망하면 제가 백수돼요? 그 연예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잘 봐달라고 한다고요. 몰라도 뭘 너무 모르시네요. 라고 했고 엄마도 그동안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얘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더 진행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라며 저와 아빠, 고모부 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우리 고모부한테 아들 잘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고모부는 아무리 의사 아들이 잘났어도 남의 자식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혜도 귀한 딸이고 조카입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은 없던 걸로 됐고 저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 뒤로도 남친은 저한테 여러 번 전화하고 만나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소개한 친구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제가 능력 있으니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마음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어떨지 또 모르죠. 사람이 사람을 보고 만나는데 왜 그렇게 직업이며 돈이며 그게 1순위인 건지 그런 거에 눈멀어서 사람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 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면서 돈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고요. 돈이 중요한 만큼 저도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먼저 되도록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멋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한눈에 알아보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